언니 형부한테 전화 좀 해봐. 응? 재석 씨랑 통화했는데 형부 사장님이랑 대판 싸우고 당분간 보지 말자 그러고 나왔대. 형부 사장님한테 뺨까지 맞았대. 나이야. 몸 괜찮아? 가서 일사병 걸려서 쓰러진 거 아니야? 야, 아 나 그 정도로 약골 아니거든. 그냥 뭐 다리만 좀 뻐근하고 괜찮아, 견딜만해. 어머님이랑 싸웠다며 뺨까지 맞고. 아유 저 윤재석 저 입사가지고 하여튼. 아니 괜찮아. 한 번은 부딪혀야 됐었고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. 해결이 되겠어?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? 어머님부터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? 아, 아니야 그런 거. 그나저나 엄마가 너 찾아왔었다며. 야 너는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? 그러는 너는 아버지 가게에 갔었다며 지도 말 안 했으면서. 그래 쌤쌤이네. 그래 쌤쌤이네. 그래도 앞으로 우리 서로 말 안 하고 그런 건 하지 말자. 아니 나도 알아야 대처를 하지. 그래 대신 너도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. 우리 일이잖아. 우리 일이지. 그럴게. 근데 어머니 괜찮으시겠어?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. 나쁜 놈, 괘씸한 놈.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지가 어떻게?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어도 그렇지. 아니 그놈 눈은 왜 걔한테만 머냐고? 송나희.